욥기서 34장이네요. 34장. 2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하는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세력이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느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엎으신 중 멸망하나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전에서 치심은 그들의 그를 떠나고 그 모든 길을 무관히 여김이라. 아멘.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양심에 이런 믿음을 갖게 되죠. 아, 사람이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 걸음을 주목하시는구나. 내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구나. 내 걸음을 세시는구나.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본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본다고 하는, 하나님 내 걸음을 감찰하시고 주목한다고 하는 이런 우리 양심의 어떤 변화를 갖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그런 변화가 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이 걸음을 세고 감찰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 변화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 점점 어떻게 돼가냐면 하나님을 점점 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면은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계셔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모든 데서부터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든 것을 이 주장하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이 세상에 지금 되어지는 이런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항상 가져야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삶을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22절 악을 행하는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의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는 빛 가운데 모든 것이 드러나더라고. 세상 사람들은 숨을 만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니까 숨을 만한 곳이 없다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걸음을 주님의 뜻에 맞추고 죄를 짓고 불의한 마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법만 지키면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면 된다고 하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걸음을 주목하시고 걸음을 세시는 그 하나는 숨을 만한 그늘이나 흑암이 없다고 하는 거. 우리 양심 안에 있는 모든 불의한 일들도 하나님이 그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면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양심에서 하나님을 갖다 자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세상에 교회까지도 이게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다고 하는 거, 다 드러낸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때 거짓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말씀하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양심을 회복해야 되겠다. 양심, 하나님이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양심. 악을 행하는 자는 숨을 막는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 오래 생각할 것 없으시니. 하나님은 심판하는데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뭐 사람을 심판하는데 검사가 따로 필요했고 변호사가 필요했고 무슨 인간과 논쟁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냥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더라고요.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보셨을 때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빛이 모든 걸 우리에게 드러나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조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랑 변론할 것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그 앞에 나갈 때 모든 것이 다 비춰져서 우리는 그 안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우리 죄악을 토설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긍휼을 얻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될 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그럴 때 우리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떨 때 사람에게 은혜가 넘치냐면은 하나님이 비춰주는 빛이 순간적으로 비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고개를 못 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죄악에서 떠나게 되고 주님을 진실하게 믿게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 주님의 비춰주는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빛 가운데 드러날 때 그때 은혜를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는 자꾸만 때가 묻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때가 묻더라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유리하게 살까? 많은 것을 얻으며 살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세상에서 적응하게 살려면은 이 온전하게 살 수 없도록 이 세속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재물이, 욕심이 우리를 때를 묻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자랑이.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도록 주님을 향해서 살 때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 변화되고 고쳐지고 새로워지고 어떤 진보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는 뭐가 문제냐면은 어떤 자기에게 어떤 고질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못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발견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고 그걸 변화시켜서 어떤 사람을 보내고 말씀도 듣게 하지만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영적인 어려움을 느꼈고 사랑과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받지 못하고 인생이 때로는 지긋지긋하게 고생을 하고 연단을 받고 때로는 질병에 걸리고 고난을 받을 때 비로소 아, 내게 이런 것이 있었나. 그리고 자기 잘못을 발견할 때 야,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내 욕심만 채웠구나. 내가 남을 돌아보지 않았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점점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어떤 자기의 잘못을 주님의 비춰주는 그 말씀과 빛을 통해서 아, 내 안에 욕심이 많구나.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난 십자가를 안 졌구나. 나는 나만 생각했구나.
내 욕심만 채렸구나. 아, 나는 참 이런 나쁜 점이 있구나 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이 나로 돌이키고 나로 변화될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진보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사인을 줘도 우리는 여전히 자기 방식들을 고집하고 살아가면서 어떤 영적인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나나 우리나 다 그런 경험을 겪고 살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서 변화해야 되는데, 점점 영적인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런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삶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점점 변화되는, 진보되는 삶 속에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요, 항상 그대로야 사람이. 분명히 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랬죠.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나이다.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내가 입을 막겠나이다. 주님이 어떤 임재가 나타나고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났을 때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욥은 참 굉장히 그 삶이 정결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참 그렇게 경건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을 떠난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입을 가리고 부끄러워서 머리를 숙이고 내가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신앙에 다시 한번 그런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나는 우리도 주님이 이런 은혜를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머무르거나 아무 변화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와 빛이 우리를 비쳤을 때 우리가 입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죄 가운데 회개 안 해가고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서 진짜 영적인 삶,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변화. 참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이요, 너무 지리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뭐 하루아침에 변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은 너무 어떨 때 보면 우리의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한결같아요. 자기 위주로 사는 그런 삶, 어떤 변화가 없는 삶, 항상 이런 일정한 삶을 통해서 아무런 영적인 변화가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영적인 즐거움이나 기쁨을 못 누리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어떤 그런 변화나 주님이 주신 어떤 그런 더 좋은 어떤 은혜나 은사나 기쁨은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어떤 그 변화와 진보를 가질 때 새로운 기쁨과 영적인 새로운 비전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까?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그런 주님의 어떤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통하고 주님 앞에 부복하고 주님 앞에 때로는 부끄러워하고 우리 죄를 자복하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라든지 새로운 영적인 도전을 가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력이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많이 있죠. 정치적인 문제. 그래서 많은 어떤 그런 분쟁이나 우리 가운데 어떤 다툼이 있습니다. 뭐 정치에 대한 문제, 어떤 경제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느냐,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정치나 경제를 다루고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문화를 다루는 어떤 수장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그 원망도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불평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때로는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나보다 지혜로운 자를 꺾지 못하겠더라고. 근데 꺾으실 분이 있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믿어야 돼요. 내 힘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논리로서 그 사람을 꺾고 그 사람을 부정하고 그 사람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보다도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꺾기 위해서는,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때로 일반 시민들이 무력을 사용하고 때로는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과 지혜를 의지할 때는 이런 끝없는 충돌과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누가 해결해 주냐?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거는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실행되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논쟁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싸웁니다. 여기 그랬죠.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는 일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권력 있는 사람들을 조사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참다가 부정하게 여기고 더 이상 그 불의를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면은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도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때는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불신을 갖게 되고 서로 싸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힘으로 그 세력 있는 자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우리는 조금의 어떤 그런 시도는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어떤 그런 변화, 세력 있는 자를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의식과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세상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어떤 그런 자세를 보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역사를 끌어내는 그런 믿음의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요란하고 너무 말이 많아서 오히려 그곳에 분쟁이 되고 편을 가르고 싸우는 일이 실제로 많아요. 오히려 맡기면은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 엎으신 중 멸망하느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우리가 알지 못해도 주님이 알면은 그들을 밤사이 엎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우리나라 역사, 어떤 정치의 어떤 그런 그 역사를 많이 우리 말로 들어서 알았습니다. 보기도 했습니다. 정치하는 그런 그 정치사가 얼마나 때로는 극을 달릴 정도로 아주 그 경쟁한 세력을 가졌다가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그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다 서로가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정치사에 빛을 비일비재하게 났어요. 그래서 대통령 한 사람들이 감옥 가게 되고 자살해 죽게 되고 그런 큰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에는 밤사이 감옥에 가고 국민에게 지탄을 받고 이런 일이 우리 역사 속에 정치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20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전에서 치심은. 그러니까 사람의 목전에서 본을 보이는 거예요. 저는 참 그런 걸 느꼈습니다. 어떤 죄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죄를 가려주더라고. 근데 어떤 죄는 다 드러나게 하고 수치를 느끼게 하고 그 사람의 목전에서 아주 치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불법의 가리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고 그 죄를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요. 죄를 잊더라도. 근데 어떤 사람의 죄는 사람의 목전에서 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계속 자기 양심을 속이고 계속 자기 욕심을 채우고 권력을 사랑하게 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의 목전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양심이 양심에
그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 때 이런 재앙도 이런 부끄러움도 하나님이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제가 허물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참 진짜 하나님밖에 너무 부끄럽게 살고 사람에게 마음도 너무 아프겠어요. 근데 내 마음에는 항상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대로 처벌했으면 이 세상에 그 죄가 다 드러나고 부끄러움 속에 고개를 못 들고 다녔을 거예요. 진짜로 다른 사람이 허물이 있다 그러지만 아마 저처럼 허물 많고 참 연약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고 울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니까는 그런 걸 그래도 다 이렇게 감춰주시더라고. 제대로 만약에 처벌을 당했다 그러면 나는 이미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없이 그렇게 그럴듯하게 살았는데 딱 어느 순간에 뭐가 딱 드러나면 그걸로 끝장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 뭐 서울시장 되시는 분 그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그분이 뭘 잘못했지만은 저는 그보다도 더 수많은 죄를 졌어요. 은밀한 중에 서울시장이 되고 그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 인생을 잘 관리한 겁니다. 물론 그 이름에 대한 그런 보상을 받고 큰 위치에서 일했지만 제대로 따지면은 나보다 훨씬 성실하게 살았어요. 근데도 그거 하나 딱 걸렸다고 그냥 생명이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지금 모든 죄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를 능욕당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늘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사는 것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그런 많은 죄악 가운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사는 것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도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보다 약한 자에 대해서 긍휼적이고 그들을 도울 때 자기에게 지은 것 죄도 용서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자는 나도 너희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근데도 어떤 사람들은 관계없어요.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그 마음에는 그런 마음, 자기만,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이렇게 그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그런 남에 대한 동정도 없고 법만 잡히고 자기만 관리만 잘한다고 하는 이런 아주 때로는 몰인정하고 차가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뭐가 딱 허물이 드러났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도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허물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용서도 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나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시편 40편 한 장 보고 마칩니다. 시편 41편을 보겠습니다. 1장을 보겠습니다. 4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건지시리라. 여러분,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의 희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진실함과 행함으로 너희를 사랑을 서로 보여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때론 참고 믿어주고 바라고 견디는 자기 어떤 희생적인 건 요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어떤 법으로만 어떤 그 논리로만 자기만 관리해서 사는 거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지혜입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빈약한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권고해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라. 또 여호와께서 저를 보아서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원수로부터 구해주고 여호와께서 세악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 중에서 그 자리를 고쳐 펴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알고 다른 사람 빈약한 자를 돕고 저희들을 돌봐주면 병 중에서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원수로부터 막아주시고 그들에게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다 부족하죠. 전부 다 허물을 말할 것 같으면, 근데 허물이 있고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알면은 나도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짜 희생을 할 수 있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자기 몸으로든지 물질로든지 자기 것으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상을 바라고 어떤 계산을 하면서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폼 잡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는 겁니다. 죽는 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지만 이런 삶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지만 이런 삶을 살기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힘듭니다. 그런 삶을 살기 하지만은 진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죽는 척하는 게 아니라 죽어야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사회가, 우리 이 나라가 많은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저마다 할 말도 많고 고치고 어떤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걸 시도가 많죠. 여러분, 세력 있는 자를 밤사이 엎은 죽 꺾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힘과 우리 지혜는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무력 충동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게 허다합니다. 주님이 중보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때가 차면 심판하고 때가 차면 그 일을 해결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은 다툼이나 언쟁이나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오히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잠잠히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할 일을 하고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보여줄 때 진정한 이 땅에 변화가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